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개소갱을 잡으러 가볼 건데, 원래는 개소갱이라는 게 이 봄에만 많이 잡는 어종이라, 근데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개소갱이랑 무시무시한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차 타고 4시간 만에 춘천에 도착했거든요. 진짜 원래 봄에 그물로 잡는다고 들었는데, 그러죠.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에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있습니다. 형님 보스가 좀 남다르신데. 우리 지금 밀항 가는 거니까. 잡혀가는 거야. 돈 준비됐어? 수염줄이 있거든. 아, 이거 왜 오늘 소외당하는 느낌이네. 자, 이렇게 셋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형님만 믿겠습니다. 가시죠. 와, 여기 오리도 있고 막 새도 있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사리. 소사리. 아, 소사리. 소사리. 요걸로 잡는 거예요? 응, 요걸로 이제 펄을 가면서. 네? 가서 봐야 알아 이거는. 아, 가서 보면 알아요? 아, 알겠습니다. 형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아니지, 나는 사람을 잡아볼 것 같은데 이거 들고 있을게. 와, 여기 습지 대박이다 근데. 하늘도 어떻게 좋아 느낌이. 와. 전부 오리가 천둥오리야. 아, 이게 다 천둥오리예요? 어, 천둥오리지. 5종 아니에요? 천둥오리, 그죠? 어, 못 먹지. 천연 보호. 못 먹지. 먹을 생각을 하셨어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잡지는 못하지. 아, 그죠, 그죠. 못 잡죠. 와, 이게 습지를 배를 타고 가는 건 처음이에요, 저. 아마존에서도 이런 적 없지 않았어? 아마존에서도 이 습지가 없지. 와. 어학반에 가지신분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 얘네 똥 싸는 거 아니야? 야, 계속해 먹지 마, 이 자식들아, 내 거야. 와. 여기가 대갱이 잡는 작업장이에요? 응, 작업장. 포인트인 거죠? 포인트지. 아. 응. 자, 이제 여기, 오! 오, 지금 바로 미쳤네? 응, 바로. 이제 대갱이를 이제 긁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네, 응, 땅을 긁어. 근데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긁어요? 아, 이게 이제, 여기가 포인트성이고요. 여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요, 그냥? 다 알고 있어. 어, 민물장어만. 숨겨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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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뭐야? 우와, 왔어. 야. 뭐야? 대갱이야. 야, 우리가 찾던게 이거야? 맞아, 맞아. 물면 잘 안 논다고 그거. 여러분, 이게 바로. 물, 아니, 물, 아니. 야, 물이라니까. 조심하게요. 개소갱입니다, 개소갱. 우와. 우와, 이거 비주얼 봐봐요. 야, 장난 아닌데? 미쳤죠? 야, 조심해. 헌터팍이랑 닮았네. 예? 되게 아파.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우와, 이 개소갱이다. 우와. 잘 안 죽어, 근데 생각보다. 어, 또 나, 또 나. 우와. 뭐야, 사장님. 선장님, 이거 뭐 개소갱 여기. 밭이에요, 밭? 사장님, 풀어놓은 거 아니죠? 야, 이거 미쳤어. 야, 진짜 엄청나워. 야, 얘 엄청 활발하다. 야, 얘 머리가 엄청 커. 우와, 징그럽다. 오, 야, 오, 잡아. 잡아당겨. 하나 더 나간다. 아, 나가면 안 돼. 통이 있어야 하면 좋은데. 오, 씨. 형님, 생각보다 조심스러우시네. 아, 그럼. 아, 물로 안 논다니까. 형님, 수염 좀 있는 사람들이 약간 조금. 쫄부! 에이, 누가? 근데 눈이 너무 귀엽지 않냐? 눈이 뭐야? 있는 거야? 눈이 태화돼가지고 얘네들은 눈 형태만 있어요. 눈 형태만. 그러면 볼 수 없어요? 못 보지. 그렇게 아무나 씹어보는 거예요. 손 나면 아무나 씹어본다고. 응. 그냥 씹고 보는 거만. 그러지. 씹고 보는 거야, 일단. 눈이 거짓 마이콜이지. 조그만 게 이거 엄청 많네. 오, 왔다, 왔다. 왔다, 또 왔다. 뭐야, 뭐야, 또 왔다. 개소갱 왔어요. 우와. 얘는 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숨을 내기 이렇게. 아, 숨을 대면 이렇게. 아. 승진이 있는 애구만. 선장님. 이거 거의 배달 같은데 그냥. 물 뭐 생각보다 아파. 아, 진짜요? 물려 보시죠. 아니. 못 물리지. 어, 뭐야? 뭐 또 왔어? 아니, 자, 이거 살려줘 있어, 맞지? 작은 방생. 와. 와, 근데 여러분 작아도 이빨이. 진짜 에반게리온 똑같아. 뻘이랑 같이 왔어. 맞아, 뻘 속에 살아. 그러네. 뻘 속에. 지금 동매 나와 있으니까 추우니까 동매 나와 있다는 게. 아, 지금 동매 나고 있는 거였어요? 아, 그렇지. 네, 그러면 곰이 젠지. 이 뭐요? 잠대요. 아, 가끔 자. 비변증 있어. 아, 가끔 자는구나. 나는 못 먹겠더라고. 이거는 진짜로 나는 회로는 못 먹겠어. 왜냐면 이게 약간 애매하게 기수 지역이어서. 네, 완전 바다면은 먹겠는데. 그러지. 좀 애매합니다. 반찬 짱으로 많이 먹어요. 말라가지고 구워가지고 무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야, 너 키스. 그렇지, 잘했어. 오, 무럽다요. 야야. 무럽다요. 야, 짱을 지워주면 어떻게 짱을 지워줘. 메이팅 시켜줘야지. 저희가 이거 착각하고 2년을 기다려. 아, 착각하고.
형님, 형님 반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위 한번 해봐도 돼요? 그게 튕겨 나가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마. 자, 헌터팡 1일 체험. 와, 이거 힘 많이 들어가네. 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선장님, 그냥 선장님 이거 날근이 좋으셔. 딱 잡고. 아, 긁힌다. 네. 제가 한 마리 올라탔어요. 계속해. 있다. 아! 야, 아, 알겠다. 어, 땅을 긁어야지. 알겠어요. 잘하면 이제 뭐 탁 큰 거. 응. 탁 부하가 걸릴 거예요, 뭐 대피면. 어, 올라탔어. 그래. 올려. 야. 야, 선장님 답답했다. 한 번만 꽂아주세요. 자, 잡고 있어. 선생님 하드 하시네. 선장님 와일드 하셔. 어디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데요? 나가면 안 돼, 이제. 야, 헌터팡 너 왜 이렇게 허당이야? 와, 이거 진짜 어려워. 그러지, 아무나 하면 나도 해볼지.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꼽힌다고. 더 일자로 들어 앞쪽으로. 반드시. 어, 그래야지 갈콩이에 꽂히지. 오늘 우리 하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와! 몇 마리야? 야! 우와! 선장님, 제가 한 거죠? 네. 자, 다음 교체. 수염 마초님 들어갑니다. 저 다섯 마리 했습니다. 어, 오케이, 기다려줘. 또 남자의 친구요. 네, 형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포인트가 잘못됐구만. 어떻게 됐어요? 네! 와, 역시 확실히 잘하시네. 기다리고 있어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쉽지 않구만. 아니, 잠깐만. 와, 잠깐 이리 와봐. 어, 진짜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힘 많이 들어가져야 돼. 계속 벌어져. 봐봐, 이렇게 우와. 벌어져. 드그득 하다가 별로 느낌이 없으면 걸려 있구만. 아, 네. 방금 한번 건져보시자. 그러지. 우리 한 번만 하면 알아. 지금 또 있어. 그러지. 에, 따차, 이걸 함께.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잡아봐. 아, 문다고. 올려. 아, 선장님, 여기 포인트 아니죠? 네, 포인트 아니. 포인트가 아니래. 뻘로 가야 돼, 이게. 그러니. 아, 뻘이 아는 거예요, 여기는. 아, 뻘로... 이제 좋네. 더 담가봐.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요. 갑자기 바로 포인트. 갑자기 바로 포인트. 바로 포인트야. 지금이야. 올려봐. 또 소리가 안 나는 게 뭐가 있겠다. 아, 맞다. 우와, 아, 어? 나비 빠졌어. 아, 올라왔어. 오, 우와! 크다. 야, 대물이다. 야, 대물이다. 크다. 와, 대물. 대국박이, 와. 와, 진짜 대물이다. 대국박 크다. 선장님! 네, 파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물입니다, 대물. 놀래라. 와. 아, 선생님, 너무 재치 있으시다. 깜빡이를 안 넣었어, 방금. 깜빡이를. 깜짝 놀랐네. 기억받아, 진짜 이거. 우와! 뭐야, 계속 나와. 이야. 우와. 진짜 살벌하다. 장난 아니 뭐하지? 힘도 세. 막 물어보려고. 형님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지. 배 보면은 동그란 거 있어. 빨판 같이 생긴 거. 아 요거 요걸로. 요걸로 바닥에 붙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도 네이버 보고 알아. 알아. 혼자님 여기 진짜 밭이네요 밭. 아 그러니까 특산물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아. 이 정도 있으니까. 망둥하다. 망둥하다. 친구 왔다 친구. 내가 살려줄게요. 자 안녕하세요. 잡다. 잘한다. 뭐야? 또 깜짝 놀랐네. 와, 망둥어라고 이게? 이게 대동어. 우와. 야, 대동어 아니에요, 이거? 아, 깜짝 놀랐네. 야, 이건 방생하기 약간 아깝다. 아깝다. 크다. 이거 노모야. 와, 망둥어가 이렇게까지 커. 아니, 선생님 놀라셨어요, 지금. 한 30cm 되겠다. 와. 와, 30 넘게네요, 형님. 이거. 이런 거 나와요? 나오지. 와, 나 정면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놀라셨어요? 놀래는 뭐. 짱은 줄 알았던 것 같다. 짱은 아니고. 살짝 놀라셨어. 와, 미쳤어, 나 이런 거. 망둥어가에서도 큰 편이죠, 이 정도면. 이거 네. 아니, 나 이거 처음 봐. 네, 완전 대물이래. 완전 대물이죠. 예, 네, 이거 은혜 갖다 줘야지. 이제 봐봐, 야, 사이즈. 이게 망둥어라고? 와, 이게 말이 안 돼. 와, 이거 진짜 농어야, 이거. 농어라 그래. 농둥어, 가라. 너는 킵이다. 몰려. 작아 봐라 얘들아. 자, 버릴게요. 뻘이 너무 많이 묻었어.
나는 대갱이보다 더 놀랬어. 천장이 바로 넣으시네. 살을 만져보니까 땅땅해. 땅땅해요. 육질이. 마지막 키. 자, 여러분들 육지 가서 한번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척을 하고 나서 보여드리려고. 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형님이 아이스박스 가져왔거든요. 야, 망조 봐봐. 이야 많다. 이야 조심해. 오씨 날뛰어서 물러와. 이게 더 미쳤어. 와 형님 그거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와 진짜 미쳤습니다. 와. 나는 진짜 내가 태어나서 제일 큰 망동을 본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입 안을 왜 이렇게 보세요? 아니 혹시 뭐 있나 해서.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지 살아있을게. 아 내가 늦게 손 버리지 말고.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개소갱들 지금 바로 펜션 저희가 여수 쪽에 잡았거든요. 거길로 가가지고 저희 같이 요리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먹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말이 다르잖아. 왜요 형님? 왜 같이요? 나는 여기까지 아니야? 에헤이. 아, 형님! 한 배 탔잖아요, 지금. 형님, 수염길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먹는 거 둘이 하는 거 아니었어? 같이 해야죠, 형님! 형님, 제일 잘 드신 것 같은데. 갑시다. 아, 선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자 여러분께서 근처 펜션을 잡아가지고 이제 와서 먹을 건데 오늘 어떤 식으로 먹을 거냐. 요 개소갱을 포를 떠가지고 회로도 한번 먹어보고 튀김에서 한번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냄새가 조금 개 록같기 때문에 최대한 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초 형님께서 손질을 직접 해주실 건데 아 손질 해보셨어요 형님?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처음이세요? 그러지. 자 비주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살발해. 우와 진짜 여러분 미쳤어. 진짜 살발합니다. 우와.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다 살아있죠 지금? 다 살아있죠. 한번 해봅시다. 예, 일단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일단 머리를 어유야. 형님 이거 할 때 뭐 하나 해야 돼요. 라삭 사무라이. 아. 대가리 하나 떴다 그러면. 라삭 사무라이. 형님 근데 제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수염도 있고 내가 약간 치고 커지면 형님 같은 느낌이 들. 내가 오늘 수염을 자르고 올까 혼자 고민을 좀 했다고. 아, 소외되는 느낌이네. 매직 없어요 형님? 진짜 안 담아. 진짜. 안 따면은 껍질이 안 빗겨질 것 같더라고. 그냥 장어처럼 이렇게 따는 거예요? 뭐 장어과 아니야 얘들? 아닌가? 농어 목에. 망둥어예요. 아, 빗기면 다 빗겨버리지 뭐. 우와. 야 우와. 뭐야 근육이야? 우와 나도 처음 봐. 우와. 아니 이게 막이야? 와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라삭 사무라이. 이거 말씀드릴 수가. 수염이 도착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은 자이야. 뭐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야? 어, 왜 나를 맞을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나를 줘? 아 그려주라고. 아 빈내 나서네. 수염 3마 갑니다. 수염 3마. 자 보고 형 지금 수술 중이에요. 형이 너무 진지하신데? 존나 진지. 아니 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고 진짜. 잘 어울려? 응, 완전.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마초 TV거든요. 어머. 오늘 수영 사는 방 같이 하면 이건 안 좋아질 거 이제 내일까지도. 아 이거요? 응. 이틀 걸려 이틀. 형님 왜 이렇게 진하게 하셨어요? 형님? 남자잖아. 근데 좀 닮았죠 두 분이. 닮았어. 닮았어요. 약간 쌍꺼풀도 그렇고. 오 진짜 형 안경 벗어봐. 이야 자 아니, 여러분들 마초 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봤구만. 길러봐 진짜 잘 어울려. 뜻이 많아야지. 아니 나는 고르게 난다고 좀 나는 스타일인데. 와 너는 많이 꺼마다. 너는 많이 꺼마다. 자 여러분 지금 형님이 손질을 한 건데 이 근막이 있어. 우와 이거 미쳤다. 한번 눌러봐 형. 야 미쳤어. 안 들어가. 우와 진짜 안 들어가요. 너 이렇게 단단한 생선 처음 봐. 우와 이거 가물치보다 단단하다. 근데 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는 좀 어렵네 솔직히 말해서.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왜 이제 안 기르고 있었나. 그런 식 정도라니까. 이거 완전 생남자 같아. 완전 2003년 리마리오 느낌이야.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초장이 없습니다. 저희 회를 먹을 때 이따가 소금 찍어. 아 진짜로 초장이 없네? 초장이 없어요. 회, 저희 소금 찍어 먹어볼 생각이었거든요. 와. 와 보고 진짜 미치겠다 얼굴. 와. 리바리오. 근데 진짜 식스팩 같아 약간. 약간 나뭇잎 물결 무늬 같지 않아 나뭇잎? 약간 근육질이야 보면은. 어떻게 튀기지? 회는 딱 요정도만 하고 순살로. 순살로. 깔끔하게. 그럼 아직 안 끝났네? 라삭 라삭. 자 이제 8마리를 이제 4마리는 포를 떠보고 나머지 4마리는 한번 튀겨 먹어보고 수분을 좀 제거를 해줄게요. 왜? 움직였어. 이 신경이 살아있는 거야. 신경. 그러지 신경은 살아있지. 영혼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물기를 쫙 빼줄게요. 와 근데 형님 뜨시는 거 봐요. 우와 형님 주방칼 아니에요 이거? 맞아 살 좋다요. 와 진짜 형님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예술이다. 야 진해 같아. 형님 또 횟집 또 플레이팅 진짜로 플레이팅 할 뻔했네. 아 육질 좋아. 이야 이야 왠지 육고기 같을 거 같아. 어 진짜. 그 형님 이게 쉽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뭐 한번 말린 거 같은 색깔이 진짜 그래. 지렸네. 근데 얘는 조금 탁하다. 그러니까 얘 탁하지. 자 여러분 이렇게 형님이 쏙 다 하셨거든요. 기가 막히게 나왔지. 근데 색깔이 좀 달라. 어 그러네. 얘가 지금 탁해. 뒤에 있는 애들이 탁하고 앞에 있는 애들이 그나마 좀 그런데 약간 굵은 것들. 아 굵은 것들이 좀 그렇구나. 작은 것들. 약간 쥐포 같아요 그냥. 쥐포 말린 쥐포 색깔이에요 느낌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 튀길까요? 반 회로 먹어보고. 오케이. 어때요? 괜찮죠? 그게 낫겠네. 워터야 하나 둘 셋 넷 포파야 기름 먼저 넣어주고 어 농도 좋아 괜찮아요? 아니 좀 대다 워터야 됐다 됐다 자 가봅시다 예 어우 정성 좋다 어우.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주 잘했네 어우 우와 우와 야 엄청 같아 뭐야 양파링처럼 말린다 약간 그러지 회에 뼈가 없으니까 우와 야 저거 진짜 오 너무 맛있겠다 오징어 같아 오징어 같아 살이 얇아서 그런가 야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저희 혁명 아닌가요 이거? 거짓 우린 대한민국이 혁명을 이뤘다 봐야지 진짜로 충천만에 안 팔죠? 없지 거의 그냥 말리거나 말려서 구운 거를 좋은 그 무침해서 먹거나 하죠 그러지 새우 같다 어 진짜 새우 같다 이거 새우 같네 뒤에 꼬리 있네 꼬리 있네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또 플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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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와 이거 이것 때문에 고기가 익는다요 소리가 나네 디스플레이가 너무 개불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랑 튀김 계속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튀김은 근데 맛있을 것 같아 튀김은 맛있어 오징어 같은데 회가 약간 무섭습니다 아 비주얼이 비주얼 쇼킹이야 이거는 진짜 상했어 아. 회가 이거를 찍어 먹는다는 거는 아 이거 누구의 발상이야 이거 소금은 아 이게 형님 좋아하시죠? 회. 아니지 밑에서부터 가는 거야 나이 순으로 아니 장유유서 장유유서 누가 그래 우리 동네는 안 그래 매도 밑에 애들부터 맞아 자 그럼 여러분 먼저 튀김 먼저 먹자 튀김 먼저? 어, 튀김 먼저 먹어야지 아 이게 튀김이 바삭할 것 같았는데 눅눅하네요 다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 원래 시간이 지면 더 바삭해지는데 맛집 아닌가요? 한 번 더 튀길까? 자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한데요? 초베르 나 이 표정 아는데? 형님 안 익어도 우와. 되니까 아무래도 까만색으로 우와 기가 막혀요 형님 기가 막힙니다 드셔보세요 추베르 감자답게 우리 수염 다 있잖아요 셋 다 그러지 아 어? 다른 생선이랑 별발 다를 게 없는데 괜찮죠 괜찮죠 맛있네 와, 비린내 이런 게 안 나고 잡았을 때 그런 냄새가 안 나요 한번 먹어봐 근데 소스 없어도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소스 그냥 짭조름해 순천에 뻘이 박혀 있어 한번 먹어봐 먹어봐 진짜 자연이네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냠냠 맛있지? 나쁘진 않은데 형.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어 그래 나는 너무 괜찮은데 저는 비린내 하나 안 나고 그냥 너무 고소한 맛이에요 형님.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너 영상을 봤을 때 넌 안 괜찮은 게 없더라고 옛날에 아주 록 같은 거를 입에 다 쳐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안에 꽉 차 있어요 진짜 엄청 시려요 진짜로. 나는 정말 거북했는데 입이 이러니까 또 들어가지네 이게 괜찮죠? 괜찮죠? 이제 진짜 거북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초장을 안 사가지고 아, 소금에 한번 그래도 허브솔트 맛있는 소금으로 샀어요 회는 위에서 회는 위에서부터 가야 돼 그럼 나는 그냥 못 먹어 잔은요 형님 잔 없어 자
이야 소리가 왜 이렇게 맛있겠지? 빨리 장 어? 아 형님 큰 거 드셔야 돼. 형님 수염 있는데. 그렇죠 형님 그겁니다. 많이 찍었네. 형님 성인병 걸려. 아니 너무 짰나? 안 맛도 안 나 그런데? 어때요 형님 근데 지금 딱 드셨을 때는? 아 올라올 뻔했어. 아 냄새가 나요? 말 안 해줄 거야. 말 안 해줄 거야. 먹어봐, 먹어봐. 근데 찍지 말고 먹어봐. 아니, 한번 찍게 해주셔야지. 아니, 형님, 아니, 아니에요? 형님 이만큼을 폭 찍으셨는데. 많이 찍으시네.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볼까? 아, 그래, 같이 먹어보자. 저 살짝, 진짜 살짝만 찍어볼게. 초베르. 냠냠.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는데요? 근데 진짜 비린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니까, 비린맛이. 난 비린맛 있을 줄 알았어. 나도. 그리고 어금니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 엠보싱이야 엠보싱. 만졌던 것보다는 저는 덜 촉촉해요. 생각보다 되게 약간 말캉말캉한 느낌이 좀 세요. 아니 소독 한번 하세요. 소독해야 돼. 소독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돼. 형 제가 진짜 제일 큰 거 들었습니다. 형 제일 덥죠. 이 정도 됐네. 짠짠짠. 추베르. 추베르. 너 뺏기겠다. 추르추르. 한 맛도 안 난데? 뭔 맛이 나?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해? 무맛이에요, 무맛. 아무 맛도 안 나죠. 초장에 먹으면 그냥 쫄깃쫄깃한 맛으로 먹겠네, 그냥.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먹을까? 근데 좀 아니, 너무 심심해. 그냥.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네. 이게 약간 먹을 때 힘든 게 뭐냐면은, 살아생전에 비주얼이 생각나서. 그러지. 맞아. 그거에 힘든 거야. 맞아. 이거. 형님. 셋 다 수명이 있어가지고 좀 킹 받는다. 아 이거 갈갈해서 한 명 몰빵할까요? 그러지 마. 그러면 한 명은 안 먹는 걸로 하고 한 명이 세 개, 한 명이 두 개 딱 이러면 끝나겠네. 아 좋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예. 얘 갈갈보 잘하죠. 저도 같이 잘하는 거야. 안 잘난가? 아 목을 술 먹은 거 처음 봐요. 아니 아 소금 없이 아 나 방금 막 손이 올라갈 뻔했다고. 아 진짜 먹어야 돼 그냥. 자 추베르. 추르추르. 진짜 못 맞이야. 아무 맛도 안 나. 비주얼이 이래서 그렇지 나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나는 이거 아니면 먹을 일이 없어요 얘를. 좀 아니면은 뭐로 아니 회를 누가 먹어 이것을. 맞아. 자 여러분들 지금 형님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린다고 딱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초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마초TV 구독, 좋아요, 히든TV 구독, 취소. 내 거를? 아 그래? 저 엄마랑 찾아올 때까지 들고 있었는데?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 퇴근할 때 됐어.